넥나인이 형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잘 맞을 것 같은데요? 하면서 다른 벌스를 가져왔는데 그 벌스가 진짜 비트를 잡아먹으면서 빵빵빵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생각했죠. 이거 말고 아까 거 해라. 지금 이게 그 표정이야. 최근에 벌어지는 한국 힙합 씬에 대한 의견들과 이 디스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나 욕먹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긁혔어요, 조금. 일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게스트 오이빈 더 빌딩 오이빈님 모셔봤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신 아티스트 분이시거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하는 게 원래 사이클인데 네네. 제가 꼭 샤라웃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네네. 어렸을 때는 항상 솔로보다는 둘, 셋 같이 하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제가 옛날부터 힙합을 했을 때는 그때 제가 따라했던 형님이십니다. OG My respect artist. 아유 최고형 머쓱합니다. 제 친구들은 하이톤이고 그 사이에서 날라다니는 죽지 않는 로우톤 저의 앞길을 밝혀주신. 저는 최자용 따라했었거든요 노래방. 아예 이게 이렇게 가는군요. 이렇게, 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아. 일단 리스펙 한번 샤라웃 해드리고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그럼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하고 있는 보이비라고 합니다. 팀플레이 뮤직이라는 회사 조그맣게 하고 있고 리듬파워라는 팀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리듬파워 여러분, 리듬파워 보이비님 모셨고요. 저희 데물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네요. 로우톤 딱히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형님 네. 약간 느낌 있으세요? 아, 딱히 거부하진 않아요. 느낌 있으세요? 네,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네, 네. 저도 뭐 저런 거에 아닙니다, 아닙니다는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럼요. 형님도 역시. 네, 사실이건 억측이건 저희는 환영하죠, 저런. 아 좋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오늘 시작하기 전에 볼병님께서 도착하자마자 저한테 선물을 또 해주셔서 받고 나서 바로 입은 거고요. 이 모자는 진짜 그냥 우연이었어요. 네. 그렇죠? 제가 사실 최근에 이 모자를 자주 쓰긴 해요. 뭔가 약간 도파민 팡팡 터지는 일들이 지난 2주 사이에 일어나고 있고 아 뭔가 네. 기운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서 이상하게 모자가 많은데 이거를 고르게 됩니다. 근데 마침 네. 저희 집에도 이 모자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맞춰 쓰게 됐고 아이스 브레이킹용으로 일단 기본적인 질문부터 몇 개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형님인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한 나이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86년생이고요. 올해 그러면 몇 살이죠? 37입니다. 아 형님 생각보다 더 높으세요. 아 진짜 좀 영한 느낌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언제나 그 아까 얘기한 데물라인처럼 딱히 반박하고 싶지는 않은 이런 칭찬을 드리면 그냥 웃으면 돼요, 그냥. 네. 감사합니다. 요렇게 되죠. 네. 보이비라는 닉네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네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원타임의 테디 형님 아세요? 지금 뭐 완전 케이팝 작곡가 완전 유명하신 원타임 테디 형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때는 싸이월드 시절이어서 좋아하는 래퍼 있으면 싸이월드 들어가잖아요, 미니홈피. 근데 테디 형님이 별로 싸이월드를 안 하시는 편이었어요. 근데도 팬심으로 어떻게 찾아서 들어간 거예요. 그 옛날 디깅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옛날식 디깅? 네. 테디 형이 미니홈피에 들어갔는데 대문 글에 That boy T 이렇게 써있습니다. That boy T. 네, 테디시니까 That boy T. 이게 약간 이제 래퍼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쓰는 자기를 지칭할 때 쓰는 Who That Boy 뭐 Who 이런 boy. 거겠죠. 근데 저는 그때 이메일 아이디로 본명이 김성경이에요. 그래서 바이블 킴이라는 이메일 아이디를 많이 쓰고 있었어요. 바이블 킴. 바이블 킴. 멋있는데? 그러면 나는 테디 형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데보이 T? 그럼 나는 데보이 B다. 아 바이블의 B? 네. 그래서 이제 뭐 데보이 B, 데보이 B 하다가 보이 B까지 오게 됐죠. 아 보이 B, 보이 B 이 딕션 때문에 좀 통통 튀는 공 같은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실상을 알고 보니까 되게 헐리한 어떻게 보면 그렇네요. 바이블. 맞죠? 보이 B의 B는 바이블이었네요. 그렇습니다만 네. 아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전에 이번 앨범의 1번 트랙 대리기사님으로 단구님이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저랑 보이비님이 만나게 된 운명 같은 만남도 사실 단군형님이 소개를 시켜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단군님을 통해서 방송 제의를 저는 받았는데 이 출연을 결심하게 된 이유라던가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단군님과는 어떤 사이인지 그런 네. 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당연히 룩삼님 리뷰하시는 거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봤고요. 아 정말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저는 플레이브.
역시. 아 역시 엔딩이십니다. 플레이브. 플레이브 리뷰하시는 거 보고 아 진짜 보통 아니다 이분. 이분 보통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당근 형이랑 최근에 이스타 TV 형들이랑 해가지고 축구 때문에 친해졌어요. 당근 형이랑 아직도 기억나요. 형이랑 같이 저희 집 2층에 있는 칼국수 집에서 칼국수를 먹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먹다가 제가 이제 고민을 얘기했죠. 다음 달에 앨범이 나와요, 형. 다음 달에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떻게 프로모션 해야 될지 고민이 많다. 당근 형 스타일 아시죠? 약간 좀 무심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니컬하시죠? 네, 무심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도 뭐 홍보해주고 유튜버 친구들한테 얘기할게 이렇게 스트리밍 하는 친구들한테 그러면서 룩쌈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어제 나는 플레이브 리뷰 영상을 봤는데 오 마이 갓! 너 룩쌈이라고 아니에요? 알죠 형! 거기서 당근 형이 또 카리스마 있게 아 진짜? 내가 바로 전화해볼게 하고 그 칼국수집에서 전화기를 들어서 바로 룩쌈 씨한테 전화 걸었어요. 아 보이비님 앞에서 네 바로, 아, 근데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당근 형도 거기서 자연스럽게 룩사님이 딱 받아서 너 보이비라고 알지? 얘가 지금 앨범이 나온다고 하는데 시간 맞으면 한번 재밌는 거 같이 해봐 이렇게 딱 나오는 게 베스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꼬인 거지 약간 스텝이 그런 느낌. 네. 아 그렇게 진행이 됐군요. 근데 되게 기분이 좋네요. 머니코드도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정말요? 네 머니코드는 음악하는데 다 좋아하죠. 힙합 앨범들 리뷰들도 자주 해주시고 보면 느껴지잖아요. 아 이 사람 힙합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 음악 개 좋아하는구나. 이게 바로 느껴지는 분이라서 사실 저희한테는 되게 고마운 거죠. 네. 저도 아 이렇게 샤라우 해주시는데 저도 조금만 더 아까 전에 오프닝에 대해서 좀 보태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제 작업물을 내놓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노래방 아니면 네. 랩 따라하거나 막 프리스타일 그냥 장난으로 하거나 이럴 때 나오는 저의 딕션이나 그 스타일 있잖아요. 거기에 지분에 과장 빼고 그 다음에 축소 빼고 진짜 리얼하게 7% 정도의 지분이 있으세요. 진짜 제가 많이 따라했거든요. 와 이거 7%면 거의 제2금융권 아니 그러니까 저의 보이비의 아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딕션 이런 거 따라하면서 제가 랩을 하게 됐으니까 네. 7%면 엄청 대단한 거예요. 7%면 진짜 높은 거예요. 빈지노 좀 있고 보이비 조금 있고 여러 명의 아티스트들이 저를 구성했는데 네. 그 중에서 보이비님도 기분 좋습니다. 아, 너무 기분 좋은데요? 예. 20%면은 제 카피캣이죠. 너무 따라하면 또 그게 오히려 신뢰가 될 수 있죠. 맞네요. 오히려 신뢰예요. 7% 정도가 딱 기분 좋은 정도죠. 왜냐면 항상 주변에 하이톤으로 랩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 사이에서 이걸 지키는 게 또 이게 쉽지가 않은 길입니다. 그리고 저도 로우톤이라서 좀 제 톤이 싫었거든요. 묻히니까. 나도 뭔지 알아요. 하다가 얘가 나보다 분명히 못하는 것 같은데 예! 빼! 하면 얘한테 주먹 다 가고 바로 그냥 이게 본능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주파수대가 다르니까 저는 지구인이랑 팀을 20년 동안 하면서 오 마이 갓! 얘가 지구인! 완전 하이톤에 심지어 초반에 그거 아시죠? 랩할 때 녹음하는 톤이 얘가 제일 먼저 해서 열심히 했거든요. 제일 빨리 톤을 잡은 거예요, 지구인이. 아 그리고 초반에 그 차이는 엄청 크잖아요. 그쵸. 지구인은 하이톤에다가 톤도 잡혀있어요. 저는 톤도 낮은 편이었는데 잡혀있지도 않고 목소리가 같이 모든 공연을 도는데 지기 싫어가지고 악을 쓰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막 16마디 두 개 하는데 목 쉬고 막 이랬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형님을 보면서 오이비라는 사람은 지구인 행주와 같이 하면서 저 가운데서 리더 같은 그 묵직함을 지키고 있는데 내가 좀 배워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좀 많이 따라하고 그랬었죠. 이것까지만 하고 이제 음악 얘기로 좀 넘어갈 건데 단군 형님이 저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러신 게 있나요? 딱 하나 있거든요. 아, 딱 하나? 저는 똑똑히 기억이 나요. 일단은 당근 형 입장에서 전화를 안 받으셨잖아요. 이거 리얼이네요. 약간, 이거 리얼이네요. 약간 머쓱하서 약간 네. 머쓱한. 그러면 내가 나중에 한번 얘기해볼게. 저 언제든지 너무 좋으니까 뭐 소개시켜주시면은 저는 너무 좋다 룩쌈님 얘기하고 당근 형이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주셨어요. 저희 맞아요 맞아요. 형은 또 쿨하게 딱 만들어주고 형이 나갔어요 바로. 같이 재밌게 얘기해봐 이러고 형이 딱 카리스마 있게 나갔습니다. 그러고 시간 한번 잡아보죠 얘기를 딱 하고 한 며칠 정도가 흘렀을 거예요. 중간에 당근 형이 한번 연락이 왔어요. 룩쌈이랑 얘기 잘 해봤어? 그때 얘기하고 날짜 조율하고 알려주신대요. 걔 근데 게을러서 이거 진짜 리얼이다. 이거 진짜 근데, 리얼이다. 걔 근데 게을러서 좀 걸릴 거야.
그 기억이 있죠. 네. 그 얘기 한마디 딱 하셨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이비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는 좀 진지한 토크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네. 음악 관련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이게 좀 궁금해요. 음악에 입문한 시기랑 그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왠지 우리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시기는 다를지언정 계기는 비슷할 것 같은 게 저는 이제 인천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죠. 한 2000년대 중반, 초반 뭐 요럴 때죠. 보통 인천에서 좀 논다.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멋들어진 신발 신고 아 그런 느낌. 네, 건들건들한다. 건들건들한다. 복도에서 이런 애들은 노래방에서 무조건 락발라드 불렀어요. 인정. 고음. 인정. 다 막 김나박이 형님들. 여기에 끼면 저는 승산이 없어요. 여기에 끼면 이미 노래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학교에. 전 남중남고거든요. 1년에 한두 번씩 어떻게 하다가 여고 친구들이랑 같이 노래방을 갈 기회가 있다. 여기서 비슷하지? 모두가 자기의 실력을 뽐내야 돼요. 왜 이렇게 비슷하지? 여기에서 내가 살아남고 나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선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 그때 들어온 게 뱃보이 티. That boy T. 네. 그러면서 Daddy. 이제 제가 TV로 인기가요를 보는데 렉시 누님의 렛미댄스라는 노래. 오, 렉시! 네. 기억나죠, 기억나죠. 거기 옆에서 테디 형님이 랩을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뭐 랩의 기술적인 거 아무것도 모를 때잖아요. 근데 진짜 1차원적으로 저거 멋있다. 나 저거 하고 싶어. 그 생각이 그때 들었던 그게 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둘씩 해보게 되고 음악 좋아하는 데 꼭 한 번씩 해보잖아요. 그때 벌떡 일어났죠, 제가. 그때 벌떡 일어났다라는 네. 표현. 아, 그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네. 뭘 보고 나도 저렇게 할래 하고 네. 바로 하셨군요. 진짜 1차원적인 거. 완전. 근데 아티스트 커리어의 시작부터 혼자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네. 커리어 처음부터 행주 그리고 지구인님과 함께 시작하신 걸로 아는데 당시의 이름이 팀 방사능이었어요. 혹시 네. 아시나요 여러분? 저는 참고로 방사능 때부터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일단 왜 방사능이었는지 요거 일단 궁금하고요. 일단 요거부터 대답해 주시죠. 왜 방사능이었나요? 친구들끼리 음악을 하자 막 이렇게 하고 사실 뭐 음악을 하긴 뭐랍니까? 맨날 만나서 술 먹고 애들끼리 뭐 요새 이거 들어봤냐 뭐 이런 얘기하고 아, 그렇죠. 그랬었죠. 그러다가 다 같이 20살 때 속초로 여행을 갔어요. 저희가 고등학교 친구들 한 10몇 명이서 이제 간 거죠. 버스 타고 가는 버스 안에서 지구인이 아직도 기억나요. 뒤에서 두 번째 자리에서 자기의 랩네임을 정했대요. 뭐가 간지나 나 랩네임 정했어. 우리가 다 같이 뭔데? 응. 방사능을 하겠다. 내 이름 내 랩네임을 방사능으로 하겠다. 아, 본인의 닉네임을? AKA를. 근데 그 자리에 있던 행주가 그거 괜찮은데 방사능? 그걸 우리 팀 이름으로 하자. 진짜예요 이거? 100% 빼서 왔네요. 아니 이거 7% 아니고 107% 107%? 107% 그때 그 지구인의 복잡 미묘 잠깐 한 1초 정도 스쳐가거든요. 그 복잡한 표정이 그래? 아니 그걸 우리 빼서? 우리 방사능 아니 그걸 빼서? 그렇게 해서 방사능으로 시작하게 됐죠. 아 잠깐만요. 이 얘기 안에 보이비님은 왜 항상 옆에서 구경하는 포지션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생각 좀 말해주세요. 둘이서 그러고 있었을 때 보이비님은 아 나는 싫은데라는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어땠어요 그때? 진짜 솔직히 말하면 네. 그때 당시에 나는 원타임에 테디 형님 좋아하고 영어 이름 갖고 싶고 뭔가 좀 영어로 된 멋있는 팀 이름을 갖고 싶었는데 갑자기 방사능이 이렇게 나오니까 네. 저는 약간 이게 그닥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뭔가를 제시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나도 방사능? 이렇게 됐죠. 아 이게 이제 3인체제의 어떤 고충이기도 하면서 재미이기도 하네요. 두 명이 얘는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걸 내준 상태고 한 명은 달라고 한 상태니까 이 한 명이 내가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 이렇게 되는 너네가 한다 그러면 가자 방사능? 괜찮지 뭐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은 이후에 아메바 컬처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때쯤부터 해서 팀명을 방사능에서 리듬파워라는 그룹 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막 아메바컬처랑 계약을 했을 때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쨌거나 방송을 해야 되는데 아메바컬처를 통해서 하려면 방사능이라는 팀을 라디오나 이런 데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진짜 세다. 그래서 야 이거는 너희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저희가 방사능의 리듬파워라는 곡을 냈었는데 그 곡을 이제 바꿔서 리듬파워로 우리 팀 이름을 가야겠다. 그 사이에 근데 수많은 생각했었어요. 우리 팀 이름을 뭘로 바꿔야 되냐.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요. 삼국지 나왔었고
크레파스 나왔었고. 잠시만요. 왜 이렇게 넷포이티랑 이렇게 거리가 먼 그룹 이름들이. 아메바컬처랑 계약할 때는 이미 팀 컬러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 저 잠시만. 저 궁금한 점 바로바로 말씀드릴게요. 네네.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네. 삼국지는 그렇다 쳐요. 딱 와요. 네네. 왜 그렇게 했을지. 크레파스 뭔데요? 뭔가 약간 우린 다양한 색깔을 보여주겠다. 아, 다양한 색깔을 보여주겠다. 크레파스. 그래서 일단 그때 당시 우리 팀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어요. 음악적인 컬러로. 반사능으로 이미 언더그라운드에서 앨범을 발표했고 그걸로 이제 계약까지 하게 됐으니 자 이제 이게 제 생각에 히트였어요. 뭐, 쥬라기라는 게 있었어요. 쥬라기. 쥬라기요? 예, 신인 그룹 쥬라기. 한 명은 뭐 티라노사우루스. 제 기억에 티라노가 행주였나? 그리고 네? 지구인이 약간 익룡 스타일에 그러다가 이제 아 그러면 보이비는 뭘로 하는 게 좋을까? 보이비는 뭐가 좋을까 하다가 갑자기 지구인이었나 행주였나 둘 중 한 명이 바위 어때? 바위? 아니 진짜 죄송하지만 본인 발언권이 별로 없어요. 바위는 좀 심했네. 바위, 뭐 물방개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트리케라톱스도 아니고 너무 성의 없잖아. 너무하잖아. 바위는 근데 생각해보세요. 티라노 전형적인 공룡이죠. 그쵸. 익룡 뭔가 약간 개성파 공룡이죠. 그쵸 그쵸. 거기에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갔는데 그게 바위야. 그럼 여기서 그런 시기가 있었죠. 어, 쥬라기도 있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방사는 언더그라운드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느낌이었다가 아메바컬처라는 회사에 들어가게 된 게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아메바컬처? 분명 이랬을 거거든요. 네. 어떻게 하다가 아메바컬처라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앨범을 언더그라운드에서 내고 뭔가 소위 말하는 가요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데 나가보고 싶어 했던 애들이었어요. 처음에 언더그라운드 활동도 하고 음악에 진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언제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끼리 언더그라운드에서 EP를 만들고 그거를 데모 삼아서 여기저기 다 돌렸어요. 그러던 차에 아메바컬처 오디션 공지가 뜬 거예요. 원래 그 오디션을 잘 안 하는데 여기는 무조건 해야지 이러고 저희는 아메바컬처에 지원을 했고 오디션으로 결과적으로 저희가 뽑히게 됐죠. 아 오디션으로 뽑히게 된 거군요. 그 와중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때 네. 다두 형들이 국방 채널 같은 데서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저희를 게스트로 부른 거예요. 요새 이 친구들이 언더그라운드에서 재밌게 한다던데 한번 보자. 네. 약간 요런 식으로 해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행주가 마티즈를 타고 있었는데 마티즈를 저희 세 명이 타고 가면서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 있죠. 이거 기회다. 우리 이거 잡아야 돼. 아 오늘? 오늘 보여줘야 된다. 우리 어허. 뒤졌어. 죽여버리자. 이러고 갔어요. 가서 그날 국군방송 마이크를 터뜨렸습니다. 아 반응이 엄청났나요? 아니요. 저희가 너무 세게 해서 이 마이크가 터졌어요. 터져버렸다고요? 네. 와우. 나중에 이제 형들이 말해줘서 알았어요. 그날 마이크 터졌다고 너네. 진짜로 터져버려. 진짜로 진짜 터졌다는 마이크가 거네요. 터진 거야. 물리적으로 펑 터진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컨덴서가 고장이 난 거예요. 가까이서 너무 세게 해서 소리 다 찢어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형들이 되게 좀 좋은 인상을 받았나 봐요. 그게 결과적으로 좀 저희가 아메바컬처 오디션에 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이거 진짜 펀치라인이네요. 네. 그렇게 터진 게 아니라 반응이 터진 게 아니라 진짜 터트려버려서 터졌네요. 진짜 실제로 터졌어요. 열정이 터져버린 걸 느꼈고 그게 좀 주요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네. 이런 거 좀 궁금합니다. 아까 전에 이런 비하인드 썰? 추억 속의 그런 기억 들을 얘기하실 때마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와, 3인 체제로 길을 정하는 건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네. 누군가 한 명은 팀의 분위기를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혹은 정리를 해줘야 되거나. 근데 제 기억 속에도 보이비님이 좀 리더였고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을 것 같거든요. 굳이 리더가 아니더라도 리더가 네. 없었더라도 분위기를 주도하는 멤버가 실제로는 누구였는지 보이비님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이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리더 뭐 이런 걸로 기억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데 테디 형님을 좋아했잖아요. 제가 좋아했던 테디 형님의 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 테디 I'm one time leader 마이크를 지어주면 이성을 잘 잃어 뭐 이런 벌스가 있거든요. 그 one time leader라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벌스를 했을 때 제가 먼저 선점했죠. 난 방사능 리더 이렇게 아 잠시만요. 둘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아 그거 동의 없잖아요? 네. 그 동의 구하지도 않고 녹음하는 데서 공개했어요. 나는 방사능 리더
아, 썸빵쳤네요. 그냥 바로 벌스로 박으니까 그때부터 뭐 이제 어쩔 수 없죠. 마치 지구인이 본인의 이름이 방사능이 아니라 지구인이 된 것처럼 먼저 그냥 찜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뭐 리더를 우리 뽑자 막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박았었습니다 그때. 아, 그래서 리더라는 그 느낌이 가사로 들은 적이 아마 있으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네. 아, 이거 질문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줘야지 좀 시원해 하시거든요. 좋습니다. 행주님의 탈퇴에 대해서 힙합 팬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특히 헉 하시는 거 보니까 모르셨던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네. 저 헉을 즐기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좀 당황하실 수 있어요. 저게 처음 보면은 헉헉헉 그리고 물음표 아~ 이거 보면은 좀 충격적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적응돼서 괜찮은데 아 그냥 하는 거구나. 그냥 하는 거예요. 헉 하는 사람들도 몰라요. 그냥 헉헉 이러고 이렇게 호들갑 반사작용 같은 거예요. 헉 괄호 치고 뭐지? 궁금하다 헉 이러는 아, 거예요. 오케이. 행주님과의 불화설이 또 이게 팩트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불화설이 네. 일단 퍼졌었고 네네. 이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 그럼요. 제가 얘기해드릴 수 있는 거는 얘기할 수 있죠. 아우 oh, 예. Yeah. 사실 저희가 막 직접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풀지 못했던 이유도 저는 이거인 것 같은데 계속 친구 3명이서 모든 걸 공유하고 일적인 것까지 공유하다 보니까 갈등이 차라리 있었으면 나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친구들끼리 뭐 얘기하다가 싸우고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30대가 되면서 서로를 너무 잘하니까 이 서로의 빨간 단추들을 알잖아요. 이걸 누르면 영 터진다. 근데 그런 걸 우리는 계속 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점 침전물처럼 쌓이는 것들이 있었고 아 뭔지 알겠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가운데 있는 입장이었는데 쉽지 않았죠. 말린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뭐 요 정도 설명?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30대가 되고 너무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해오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배려나 이런 거에서 오히려 불편한 점이 좀 진전물처럼 쌓였고 오히려 어렸을 땐 싸웠죠. 너 왜 이렇게 하니? 나 너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밤새 말싸움하고 막 지구인이랑 저랑 막 클럽에서 막 술 먹고 막 주먹 다짐하고 별의별 일 많았어요. 저랑 행주랑도 막 전화로 싸우고 막 그런 거 많았어요. 근데 서른 넘으니까 그런 걸 좀 피하는 거예요. 너 뭔지 너무 정확히 알겠다. 네, 그 감정을. 그게 시간들이 쌓이고 이렇게 됐던 거 같아요. 너무 친해서 네. 오히려 쌓인 그런 게 좀 있었군요. 네, 지금은 딱 그런 상태입니다. 이 정도 설명이면 정확히 표현이 됐을 것 같아요. 아 얘네들이 진짜 막 아 절대 안 봐 막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런 게 아니죠. 내가 같이 일을 하거나 할 때 뭔가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이 오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부류의 이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저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지나고 다시 웃으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저도 그러길 바래요. 저 정말로 진심으로 그러길 바랍니다. 근데 보이비님이 이거를 언급 안 하신 이유가 오늘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보이비님이 말하기가 좀 애매하셨을 것 같네요. 제가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행주님이 탈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듬파워는 해체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2인 체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리듬파워의 음악 활동을 기대해봐도 되는지 저는 사실 고민하고 있긴 해요. 만약에 저랑 지구인이랑 둘이서 이 이름을 가지고 한다 그렇게 되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아직 지구인이랑은 제대로 얘기를 다음 주에 만나서 술 먹기로 해서 아직까지는 제 생각인데 음악 스타일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바꿔야 되지 않나 어느 정도는. 왜냐면 비슷한 결로 갔는데 전보다 별로일 수도 있잖아요. 단순하네요. 네. 생각보다. 뭔가 이쯤에서 한번 리듬 파워를 우리가 이어간다면 만약에 한다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번에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둘이서? 이런 생각도 있어요 저는. 지금 리얼한 보이비님의 네. 생각 지구인님과 얘기해보지 않은 여러분이 지구인보다 먼저 들으셨네요. 오늘 정말 값진 자리입니다. 이렇게 솔직한 답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질문 하나도 안 빼셨거든요. 아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아 아니에요. 편하게 물어봐주세요. 그러면은 노래 10분 정도만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이? 또 하리? 아 필요 나다니? 정말이? 또 하리? 필요 나다니? 아이 저도 안 돼요. 안 되죠. 천군 만마지. 저는 보이비님이 7% 있어서 안 돼요.
그러면 쇼미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쇼미 좋습니다. 이제 5 때 전설의 명곡이죠. 호랑나비. 여러분 호랑나비 아시나요? 호랑나비를 만나서 그야말로 날아다녔습니다. 그때 이때 당시에 소감이 어땠는지 좀 남달랐을 것 같거든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쇼미더머니 때 클립을 못 봐요. 오? 쇼미더머니 클립, 쇼미더머니 때 제가 한 노래 못 듣고. 왜? 왜요? 못 봐요. 그냥 제 취향에서 랩을 못 했어. 아, 보이비라는 아티스트의 취향에서? 내 취향에서 랩을 못 했다. 단순히. 랩이 별로예요, 그때 랩이. 아 이게 진짜 웃긴 지점이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막 보면 막 길에서 만나면 아무래도 쇼미더머니가 파급력이 컸으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만나면 길거리에서 보면 아 형 쇼미더머니 때 진짜 막 좋아했어요 어쩌고 저쩌고 형 제가 투표했는데 아니 나 투표하는 데까지 올라가 본 적이 없는데 투표를 했대. 막 진짜 개 좋아했어요 형 막 오빠 어쩌고 저쩌고. 근데 나는 한 번도 쇼미더머니 클립을 2018년 이후로 본 적이 없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일정이 너무 빡세고 힘들고 막 이러니까 힘들고. 그냥 그때그때 그때 시키는 거 최선을 다해서 했던 기억이 나요. 이 답변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때 한창 감상이 많이 들만한 시점을 물어보면 아티스트들한테 막상 감상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아예 체감도 못하고 앞에 걸 하기에 바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담배 피는 존이 있는데 거기서 친해지고 다른 래퍼들이랑 좀 친해지고 그런 거는 좀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이게 쇼미더머니가 지금 안 한지 1년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친해질 기회가 별로 없어요. 공연장이나 뭐 파티 같은 데 만나도 자기 거하고 가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쇼미더머니는 어쨌거나 한 24시간 가까이 갇혀있단 말이죠. 나옵니다. 슬금슬금 이렇게 좀비가 돼서 이렇게 얼굴에 기름 둥둥 떠가지고 나와가지고 담배 피면서 아, 너무 힘들지 않아요? 거기 어때요? 아 전우회가 아, 여기, 생기는구나. 여긴 약간 군대 아저씨처럼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고 친해지고 저번 주에 노래 내신 거 좋던데요? 이런 게 돼요. 아. 요런 재미가 좀 있었어요. 그 안에서의 소소한 재미고 그거 할 때는 막 그런 계산을 해서 할 수 있는 여유는 솔직히 없었어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는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인데 쇼미더머니 말고 진짜 클럽 공연이나 이런 데서도 저는 친목이 굉장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 아내를 모르니까. 네. 근데 정말 자기 공연만 하고 작업실로 다시 가고 이런 좀 쑥스러운 그런 것들이 더 많았나 보네요. 생각보다 술도 못 먹는 애들 많고요. 오. 생각보다 수줍음이 많은 애도 많고요. 그래서 막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처음 봤을 때 인사를 너무 피하는 것 같길래 얘가 나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친해져 있고 이런 사람들 에피소드 많잖아요. 좀 수줍음이 서로 많은 것 같아요, 애들이. 보통 대중들은 클럽에서 공연하고 나면은 끝나면은 와, 다 같이 막 파티하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뭔가 재밌겠다 하는데 사실은 조금 수줍음이 많고 술도 못 먹는 사람도 많고 하고 나서 아,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작업실 가고. 그쵸. 실제로 그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으나 거기에서 그러고 있는데 속으로는 기가 빨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 네. 속에 아이가 잠재되어 있는. 아이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서 이제 인사하고 가자. 인사하고 가자. 그런 경우도 많죠. 근데 저도 레전드라고 생각하고 대중들도 그 호랑나비 레전드 무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상대로 BY의 Forever를 만났었습니다. 그때 아쉽게 떨어졌었습니다. 네, 기억나요. 그때 감상을 또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떤 기분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때 이렇게 있으면 전광판에 이렇게 뜨잖아요. 뭐 누구 윈, 누구 윈 이렇게 떠요. 두 명만 볼 수 있게 이렇게. 카메라 뒤에 이렇게 잡아놓고 딱 BY win 이렇게 딱 뜨죠. 이제 속으로 처음 든 생각. 아 드디어 끝났다. 와, 오, 와 그거였구나. 집에 갔나? 저는 그 당시에 그랬어요. 시험 보고 끝나는 감상 같아요. 야. 엄청 빡셌구나. 야 드디어 끝났다. 집에 가자. 저는 사실 호랑나비 자체가 제 랩은 마음에 안 들지만 감사한 무대거든요. 쇼미더머니를 하는데 리듬 파워로 공연을 했어요. 뭐 외부 피처링을 그때 쓴 것도 아니고 인기 많은 뭐 가수들이 오면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리듬 파워가 나와서 공연을 했고 그 곡은 솔직히 대중적이고 쉬운 곡이었고 그리고 훅이 딱딱 꽂히고 리듬 파워로 그 후에 공연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하고 진짜 뜻깊은 네 곡이에요. 그럴 수 있는 발판이 돼준 곡이잖아요. 그걸 했다는 것 자체에 되게 감사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얘기만 들어도 그때 이 기분이 좀 몰입이 되면서 공감이 되면서 되게 소중한 기억이셨을 것 같네요. 네. 따뜻하다 진짜. 네. 그리고 쇼미 5 얘기였는데 방금은 쇼미 6 때도 재도전을 네. 하셨습니다. 사실 이때 굉장히 유력한 우승 후보로 뽑히셨어요. 네. 보이비님이 굉장히 유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갑자기 블랙나인... 아니 지금 채팅창에 저 점점이 졸라 나는 거야. 이 뭔가 아련하게 점을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필 그때 그걸 안 들은 바람에 그래서 갑자기 다크호스라고 네. 표현을 해야 되겠죠. 네? 다크호스를 만나서 생각보다 좀 빨리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블랙나인의 랩을 처음 들어보고 네. 굉장히 당황하시던 표정이 아직도 인터넷에 돌고 있는 명짤로 남고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알고 저도. 계신가요? 네네. 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느낌이셨나요? 일단 그 당시에 또 유행했던 밈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한 게 최악의 래퍼 조합 이런 게 있었어요. 누구의 목소리, 뭐 누구의 뭐 박자 감각 안 아! 래퍼의 단점들을 이렇게 딱 모은 거죠. 아, 까는 거네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보이비의 안목. 보이비의 안목. 맞아, 이 자리야. 이제 화면에 한번 띄워드릴 텐데. 아, 젠장.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원래 우승 후보였던 보이비님이 블랙나인이랑 다코스를 만나서 처음 이제 랩을 들어보고 당황하던 그 표정입니다. 이게 이제 명짤로 돌아다닌다는 말이거든요. 저거 눈빛. 편집 아니야? 이 눈빛. 저거 진짜 그냥 그때 그 장면 그대로 쓴 거야. 뭔가 느껴져. 이거 뭐지? 어? 물음표? 이때 기억이 나십니까? 아, 기억나요. 지금 더 기억나요. 진짜 웃긴 건 식스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랩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라고 생각한 이유예요. 자신감도 있고 제가 느끼기에도 나 이제 좀 잘한다. 이제 나 자신 있다. 보여줄 수 있다. 작년에 못했는데 그 정도 했으면 이번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갔었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빨리 떨어졌어. 그리고 이때 제가 자신감이 졸라 넘치는 게 머리를 제가 탈모... 모가 있는데 모자를 벗고 다녔어요. 섹시한 대머리라는, 왜냐면 탈모는 남성 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인한 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남성 호르몬이 많을 뿐이다, 탈모인들아 일어나라 이러면서 제가 이제 기꺼이 모자를 벗었는데 예. 저는 이제 그걸 반응을 기대하고 간 거였는데 당시 반응은 제 기억에 1년 사이 저 새끼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소모르는 섹시한 대머리였는데 네, 나는 섹시였는데. 당당하게 간다. 근데 이 진짜 짤의 예술적인 부분은 이게 노린 게 아닐 텐데 이 그림자가 진짜 대박. 진짜 예술이죠. 그림자가 어떻게 이렇게 질 수가 있을까요? 이거 진짜 만들어진 그림자라고 해도 이거는 아, 제 얘기를 뭐 이때 당시에 블랙나인 그거를 생각해보면 제가 블랙나인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블랙나인을 골랐고요. 그때 쇼미더머니 6의 룰이 2차 예선을 다 보고 내가 저 사람 이길 수 있다를 적으시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없다. 아, 그렇게 다? 그래서 전광판에 띄어요. 자, 룩삼 씨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래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 기억난다. 기억난다. 쭉 나와요. 근데 저 이제 올라갔어요. 보이비를 이길 수 있다고 한 래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모르는 사람을 위주로 저는 골랐죠. 그게 블랙나인이었는데 보이비의 안목이었구나. 그게. 자,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붐뱁 비트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블랙나인이 형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잘 맞을 것 같은데요 하면서 다른 벌스를 가져왔는데 그 벌스가 진짜 비트를 잡아먹으면서 빵빵빵 꽂히는 거예요. 진짜 옆에서 듣는데 타격감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들어가는 거예요. 호쉣. 그래서 속으로 이제 생각했죠. 이거 말고 아까 거 해라. 지금 이게 그 표정이야. 지금 이게 야 흑구야. 근데 내가 말은 못해. 내 가오가 있잖아요. 말은 할 수 없지. 말은 못하는데 속으로는 생각하는 걸. 흑구야 아까 거 해라 제발. 아, 그 속마음이 이 그림자로 이렇게 지어진 거구나. 이게 이제 그 속마음을 형상화한 그림자가 아닌가. 네. 아, 저는 짜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 본인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리얼했어요. 아니, 난 짜치다고 생각해. 그 말했으면 짜증나지만 끝까지 참았잖아요. 아, 그리고 그림자로만 나왔기 때문에 지키셨습니다. 오케이. 이 그림자는 그거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네. 한번 이런 시간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앨범에 대한 간단한 소개, 이제 시청자분들이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 이런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트랙이 10개의 트랙이 있습니다. 요거 내가 생각할 때 킬링 트랙이다. 요거 좀 추천해주고 싶다. 한 곡 정도 뽑아주시면 그걸로 이제 입문하기가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정작이야. 이거 좋은 곡이 정작적이야. 너무 많은데. 룩삼님 채널을 보는 분들은 그래도 힙합을 좋아하실 테니까 저는 이번 트랙 지금이라는 곡을 입문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2번 트랙. 그리고 이 밤이 다가기 전에라는 6번 트랙이 있는데 2번과 6번 듣기 좀 더 편하고 제 나름대로는 좀 대중적인 부분에 신경을 썼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사람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살짝 그러면은 느낌 봐볼까요? 좋습니다. 아마 피아노. 내비 볼 필요 없이 너희 동네 와이츠 Ring ring, I'ma call you. 이 밤이 다가기 전에
밤 12시 반에 넌 누가 필요한데 Ring ring I'ma call you 이 밤이 다가기 전에 Yo yo 솔직한 맘은 어렵고 늘 도망치는 건 것보다 시원함 술이 항상 필요했지만 이제 느끼는 대로 표현하고 싶어 다 yeah. 너의 긴 하루의 끝에 한숨만 남아있을 때 묻지 않고 안아줄게 Let me know your mind 내비 볼 필요 없애 가사 필요 없어 쉽잖아요 딱 들리잖아 그냥 밤 12시 반에 누가 필요한데 Ring ring I'ma call you 이 밤이 다가기 전에 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저는 이제 따로 다 들어봤거든요 룩삼의 감상평을 남겨드리자면 오! 이거는 어떤 느낌으로 추천을 드리냐면은 이 앨범 커버를 일단 너무 잘 만드셨어요 오~ 왜냐면 진짜 이거 똑같아요. 이 앨범 커버가 반은 했다 라고 말해도 돼요. 이 분위기가 도시에서 그냥 아무도 없이 나 혼자 밤 산책을 나가고 싶을 때 들으면 굉장히 좋은 새벽 감성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앨런 시어로 알죠? 뉴캐슬 옛날 공격수인데 이 사람이 어? 9번이에요. 근데 여기 사람이 검은색이 9번이니까 커버로 흑구 여기서도 그림자를 드리워? 소리가! 소리가! 아니야! 소리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이걸 듣다가 편의점 가서 위스키를 사왔어요. 오. 이거 실제입니다. 이거 듣다가 혼자 막 도시 야경을 보면서 밤 산책을 나갔다가 코인 노래방 들렸다가 알딸딸한 기분에 좀 취한 게 없어질 때쯤 나와서 돌아댕기는 느낌이 이 앨범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밤 산책 느낌이 오늘 끌린다 하시는 분에게 추천하는 앨범. 제가 사실 의도라면 의도한 바랑 되게 비슷해요. 저도 사실 낮밤이 바뀌어서 많이 살다 보니까 아, 그래서 그런 느낌. 아무래도 이제 밤에 하는 생각들이랑 작업들이 많은 편이라 그때 이제 것들을 적어 내려가다 보니 앨범 단위가 되고 그런 식으로 푼 곡들이에요. 아 그리고 네. 저는 참고로 첫 번째 트랙 되게 느낌 좋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여기에 들어보시면 당근님이 나옵니다. 손도 대리 부르신 분 맞죠? 네, 네. 여기 키. 예, 알겠습니다. 타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 단군님 피처링으로 이제 인터넷 방송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원래는 제가 가이드로 다 녹음을 해놨어요. 1번 트랙의 시작점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곡을 들으면서 그 장면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 듣는 사람들한테 그런 의도로 쓴 곡이었고 제가 서울에서 술 먹고 이렇게 놀다가 집에 갈 때는 이제 술을 먹었으니까 대리 사장님이랑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출발하는 걸로 앨범의 스타트를 열고 싶었는데 저 말고 다른 목소리를 연기해 줄 분이 필요했던 거죠. 형 혹시 저희 집 잠깐만 오셔서 이거 와주시면 안 돼요? 아 보이비님 집에서? 네 저희 집에서 녹음을 받으신 녹음한 거예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 앨범에 저보다 단군형 목소리가 먼저 나와요. 어 그러네요. 네 송도 대리 부르신 분 맞죠? 라고 먼저 나와요. 대사 하나당 한 네다섯 번 녹음했는데 네다섯 개 다 좋아서 뭘 쓸지 좀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잘 어울리긴 해요. 그 무심한 말투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특유의 시니컬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단군님이 하시죠. 네. 보이비님 아니면은 제가 이런 부탁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제 제가 팬이다 보니까 보이비님의 이 장점 진짜 뱉을 줄 아는 분 이걸로 저는 소개를 하고 싶어서 신곡 벌스들 중에 아, 이 벌스 해주실 수 있겠다 하는 네. 부분 그냥 진짜 아카펠라로 아 좋아요 좋아요 비트 없이 한 구절만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 아까 말씀드렸던 2번 트랙 지금 살짝 지금 네 살짝 야자 시간에 난 주석의 라임들을 따라하곤 했어 중고 SM58 옷걸이 팝필터 캐치라이트에 서고 싶던 밤 홍대 길거리에는 GD의 핫브레이커 주머님 비어도 전부를 원했어 이나 부고에서 인천 넘었어 혼자서 열등감이나 경쟁심을 느끼던 대상 대부분 이미 gone 예, 아, 뭐, 확실히 요런 벌스예요 아, 확실히 네. 꽂혀 뭔가 쫀득쫀득하게 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벌스 중 한 부분이었습니다 합격 목걸이 아 감사합니다 하나 드리고 싶네요 네. 오, 그리고 이게 바로 이게 부탁한다고 해서 백기가 랩이 진짜 부끄러운 이 좀 들 수밖에 없는데 형님이라서 제가 감히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안 빼죠 이런 거. 아 이야. 아 진짜 멋있으시죠. 여기서부터는 좀 라이트하게 좀 친한 동생 작업실에 와서 그냥 수다 떠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네. 축구 관련 질문. 여기서부터는 뭐 라이트하게 하면 되니까. 오케이.
보이비 형님 이담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형님? 아까부터 채팅창에도 보이비 형님의 그런 인성에 혹은 작업물에 영감 받으신 분들이 계속 샤라웃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할게요. 진짜 대바위 파도파도 미담만 바위비 어. 아, 단구 형님의 얘기도 오늘 많이 나왔는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오는 이 조합이 놀랍게도 단군 맨유 보이비 아스노 그리고 룩삼 리버풀 맨시티 빼고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오는 세 팀의 팬이 이렇게 친분이 또 생겼습니다.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는 그 세 팀. 근데 솔직히 요즘에는 보이비님 얼굴 보면 웃음은 안 나와요. 아, 좀 그래요? 좀 부러워요. 아스날은 솔직히 요즘 보면 웃음 안 나오고 아 솔직히 좀 멋있어요. 단군 형님 보면 웃음 나오는데 아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단군 형의 그 이름 획만 봐도 웃음이 나와요. 이게 엄청난 아스날 팬으로 알고 있어요. 이스타TV라는 굉장히 유명한 채널에도 한 번도 아니고 꽤나 나가셨었죠? 네, 저 자주 나가죠. 그렇죠, 자주 네. 나가시죠. 그러면 엄청 아스날 팬은 막 맞으시고 언제 입문하셨는지부터 들어가서 보죠. 때는 바야흐로. 바야흐로. 2005년에서 6년경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2005년에서 6년경. 제가 막 20살이 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데 플스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대한민국은 온통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냥 맨유. 왜 이렇게 뭔지 저랑 알죠? 비슷해요. 뭔지 알죠? 한 반에 고3 때 이렇게 있으면 한 40명이다 치면 30명이 맨유 좋아해요. 와 이거 진짜 오히려 축소해 주셨다. 네. 더 많았잖아요. 솔직히. 더 많았어요. 지성 파크 다 맨유. 온 세상이 맨유 팬이었어요 그때. 모두가 맨유 좋아하지. 그런 상황에서 저는 플스방 알바를 시작합니다. 수능 끝나고. 지금은 이제 피파를 더 많이 하지만 위닝 11을 하던 때예요. 그리고 알죠. 그때는 플스 2, 3 넘어갈 때예요. 아, 딱 그 시절. 메모리 카드 기억나요? 메모리 알죠. 카드. 메모리 저도 카드 이렇게 했는데. 해서 패치 이렇게 딱 올리고 위닝은 무조건 패치해야 되거든요. 우리 플스방의 자부심은 이적 시장을 남보다 더 빠르게 최신화 시켜야 되니까 여기다 옮겨놨다고요? 이렇게 그거를 이제 제가 하면서 해외 축구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모두가 맨유를 응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약간 홍대병이 이렇게 스멀스멀 나오면서 나는 여기에 끼지 않겠다. 왜 나랑 똑같지? 나는 새로운 팀을 찾아 떠나겠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거. 물론 당연히 맨유가 더 위였지만 그나마 그 당시 좀 비빌 수 있던 팀이 아스날이었거든요. 여기서 살짝 갈렸지. 이 전까지 저랑 완전 동일한 뜻이에요. 저는 거기서 이 악동까지 발휘를 해가지고 다 맨유야? 그럼 난 거기에 적군을 응원하겠어. 해서 리버풀로 갔지. 최대 라이벌로 간 거죠. 비틀즈를 찾아 떠나셨군요. 그쵸. 엄청 안에서 반대로 갔고 여기는 진짜 힙하게 그러면은 그 대하마 중에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조금 갈리는 거죠. 살짝 갈렸네요. 그러면 네. 이번 시즌 아스날의 기세 어마어마하잖아요 솔직히. 네 지금 잘했죠. 잘했어요. 아 인정하시는 겁니까? 네 졸라 잘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저는 싫은 사람들이 여기서 막 그 부두술? 그 약한 척하는 사람들 보면은 좀 얄미워요. 이해해줘야 돼요. 왜요? 이거 무서워요? 왜냐면 우리는 수많은 세월 동안 설레발을 떨다가 근 10년을 조롱으로 점철된 우리의 역사를 안다면 리버풀도 알잖아요. 클럽 오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 근데 저는 이해하죠. 네. 저는 이해해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까불다가 더 큰 조롱이 온단 말이에요. 맞아. 네, 그래서 아스날은 인정해야 돼. 근데. 이게 약간 좀 자기 방어 기제 같은 거예요. 약간 내가 덜 실망하기 위해서 괜히 아 근데 그러면 요즘에 힙합씬에 약간 뜨거운 논쟁들이 좀 있죠? 일단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최근 랩 레슨에 대한 논쟁이 힙합 팬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네네. 알고 계신가요? 아, 알고 있죠. 랩 레슨이 힙합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뭐든 누군가에게서 배워서 나아질 수 있는 건 좋은 거 아니야? 순수하게? 라는 의견. 이렇게 두 의견으로 나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오지 마이 브로 보이비 형님의 생각이 약간 궁금합니다. 이게 정답이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기억하면 저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15년째 나오는 얘기예요. 똑같은 주제고 너희는 안 배웠는데 왜 너희는 가르치냐 이게 어떤 핵심이었고 제가 어렸을 때는 표본이 그것뿐이었으니까 그러게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랩 레슨을 거친 좋은 래퍼들도 많이 봤거든요. 일단 저는 지금 레슨을 사실 살면서 해본 적이 없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잘하는 거랑 내가 잘 가르치는 거는 다른 영역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내가 랩 레슨은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잘 못 가르칠 것 같아서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자체에 대한 생각은 저는 아직까지는 중립이에요. 그리고 이 캐캐묵은 논쟁은 한국에서 힙합이 존재하는 한 왜냐면 이게 되게
한국과 힙합이 만났을 때 발생되는 상황 같은 느낌이야. 아. 쇼미더머니가 한국과 힙합이 만났을 때 오디션 열풍이던 우리나라와 힙합이 만났을 때 나온 그런 거라면 램레스는 어떤 사교육의 그 산실인 우리나라와 힙합이 만났을 때 나오는 또 다른 거고 여기서 이게 맞아 저게 맞아라고 하는 얘기는 계속 나올 거고 뭔가 효율적인 시간 분배, 네. 교육열 이런 거와 맞닿은 부분이 확실히 있네요. 네, 이거는 뭐 지금 감론 을박이 있는데 얘기하시는 분이 10대라고 가정하면 서른이 돼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떤 게 정답인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오히려 어렸을 때는 쉬웠거든요. 어렸을 땐 그냥 똑같이 아니 나도 안 배웠는데 그런 게 주류 의견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저는 이제 십몇 년이 지나고 많은 상황들을 겪으면서 아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이제는 들고 그냥 중립이에요 저는. 이 케케묵은 논쟁은 저는 예체능에서 계속해서 더 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 스트리머에도 분명히 나올 거야. 아 근데 지금 다 드립으로 스트리머 레슨 하잖아요. 미래는 나올걸요? 요즘에 어린 친구들의 장래희망?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에 유튜버가 많대요. 근데 저도 안 배웠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배울 건데? 이게 다 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시원한 답변이 됐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띠용 하는 상태입니다. 띠용? 네. 헉 하는 상태예요. 헉. 네. 좋네요. 헉. 그냥 헉 정도다. 중립이다. 네. 그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따끈따끈하던데요. 오케이 나 모자 쓰고 왔어. 예. Yeah. 오케이. 이건 또 안 하면은 서운하잖아요. 맞잖아요. 인터넷 방송에 왔으면은 요런 등용문 거치잖아요. 아, 형님이시지만. 노란장 하고 얘기합시다. 네, 어쩔 수 오케이. 없어요. 죄송해요. 시청자들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니까. It's the beautiful not. And PH1 yeah. 사이에 디스전이 한창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선 안에서 최근에 벌어지는 한국 힙합씬에 대한 의견들과 이 디스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서술형으로 답변하시오. 이거 의외의 답변일 수 있어요. 어? 그리고 나 욕먹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긁혔어요 조금. 저는 조금 긁혔었어요. 처음에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막 웃다가 응? 이렇게 되는 내 아, 표정이 웃다가. 진짜 이랬어. 이러다가 이렇게 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나도 그래서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왜 내가 그랬을까? 어떤 점 때문에 내가 이런 거지? 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분명한 건 저는 조금 긁혀있긴 해요. 네, 그거를 내가 아직까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사실 뭐 최근에 그게 너무 뜨거운 논쟁이었으니까 룩쌈님이 오늘 오기 전에 그 곡들 리뷰한 거 있죠? 봤어요. 아 정말요? 아 영광입니다. 아 왜 그래요? 진짜 영광이에요. 네. 너무 좋아. 봤는데 지금 저는 그래요. 어떤 느낌이냐면 네. 작년에 기억나요? 크리스 락, 윌 스미스. 그 사건. 그 사건 기억나죠? 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는 미국 안에서의 여론은 윌 스미스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아니 코미디를 왜 코미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 무슨 화남자 같은 행동이냐 오 비슷하긴 하다 그게 뭔가. 이제 그 당시 미국에서의 여론이었죠.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약간 윌 스미스인가? 그러니까 왔고 말고 그러니까 그 입장이 아니에요, 입장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요 정도 느낌이 들어요. 근데 네. 그때 윌 스미스 표정이 딱 그랬거든. 처음에 크리스 락이 농담을 칠 때 윌 스미스가 웃어요. 재밌으니까 아, 대충 어떤 네 재밌으니까 막 웃어요. 그러다가 옆에 봤는데 아내가 표정이 썩은 거야. 근데 그 윌 스미스가 웃다가 정색하는 그 상황이 몇 주 전에 나랑 좀 비슷한 거지. 재밌게 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네네 지금 제 상태는 약간 그런 느낌? 뭐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그 정도 상태라는 거는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얘기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너무 생각하고 있었어요. 너무 멋있으십니다. 솔직한 게 저는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걱정했어요. 오늘 여론이 사실 좋지 않은 것 같길래 제가 이렇게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진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그냥 제가 느끼는 거는 얘기를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해야겠다. 근데 제가 멋있음을 느낀 부분은 형님이 딱 답변하실 때 이렇게 들어갔어요. 긁혔다. 일단 이 솔직함이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바로 형님이 말씀하신 게 그래서 내가 왜 긁히지? 라고 형은 내면으로 들어가셨어요. 네. 내가 왜 긁히고 있을까? 그게 중요한 점 아닐까요? 본인에게서 찾는 것. 그게 저는 멋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좋은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하고.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가벼운 질문들 몇 개 하면서 마무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비님을 개코님과 같은 이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저 일단 빠져나갈게요. 민머리로
착각하시는데 활동했던 사진들을 보니까 민머리인 적이 한 번도 없으셨더라. 혹시 주변에서 민머리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지. 민머리가 이제 완삭 반삭 이런 건지 아니면 탈모 뭐 이런 건지. 완삭인 거 말하는 것 같은데요. 완삭. 완삭. 예. 가끔 합니다. 하십니까? 가끔 해요.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어요. 탈색이 됐을 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까만색이거나 이러면 너무 좀 뻥 이런 느낌이어서 너무 머리만 이렇게 뻥 이런 머리통만 이런 느낌이라 어느 정도의 꾸밈은 있는 상태에서 준비가 안 됐다면 모자를 벗지만 약간 이런 느낌. 아니면 흑발이라면 모든 탈모인들의 필수품인데 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팡팡이라고 알아요? 죄송합니다. 몰라요? 모릅니다. 솔직히 죄송합니다. 다 모르진 않잖아. 여기 아는 사람 있을 거야. 요 정도 크기예요. 요 정도 크기. 그거를 머리 위에다가 좀 귀여 보인다 하는 예. 부분에 이렇게 퐁퐁퐁퐁퐁 이렇게 해주면 이게 또 까만색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해요. 여성분이 예. 지금 아니, 예. 너무 크게 웃으셨는데 아니 그게 네. 아니라 제가 미안해서요. 아, 형님 너무 솔직하게 잘 대답해 주셔서 아니 뭐 제가 괜히 미안해져서 탈모는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튼 오! 예, 예요! 이제 단점은 여성분이랑 데이트를 하다가 여성분이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손에 흑채가 묻어나오는 뭐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네, 뭐 그렇습니다. 히스토리요. 저는 뭐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네. 아니 이미 저는 느끼긴 했어요. 형님의 그 애티튜드에서 네. 섹시한데 머리에서 느끼긴 했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이 질문 내가 알아서 필터링 할까? 하다가 형님은 진짜 멋있으십니다. 애티튜드가 섹시한 대머리. 이거는 사실 성적인 매력이 돋보이는 섹시함이기도 하다. 거기에서 좀 멋을 느꼈습니다. 저는 섹대. 보입이 나중에 디스 당하면 팡팡 가사에 나오겠는데 팡팡보다는 디스코 팡팡 아니겠습니까? 월미도. 다음 질문 주시. 제가 이제 밀고 있는 고정 질문이 하나 있긴 해요. 이거는 룩삼의 사적 질문인데 좋습니다. 대댄찌라고 아세요? 이렇게 해서 손등편과 손바닥편을 네. 가르는 작업을 네. 보통 대댄찌라고 하는데 네. 혹자들은 말합니다. 대댄찌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제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뒤퍼퍼 쫄려도 한 판 의정부입니다. 진짜로? 진짜로요. 심지어 나는 뭔지 알아요? 인천이에요. 대댄찌 이거예요. 막 이렇게 흔들지도 않아. 노래하지도 않고. 대댄에 맞춰서. 지. 이 음절에 맞춰서. 대댄, 지. 아, 이걸로 풀하게. 네. 뭐, 요것도 안 하고. 네. 뭐 이런 주술이 나오지 않아요. 지. 혹은 대댄, 지. 이렇게. 네. 여기 오실 때마다 모든 아티스트 분들한테 제가 다 물어보거든요. 네. 다 다른 거 아세요? 이거 진짜? 있었어요? 나처럼 한 사람 있었어요? 이제 처음 본 것 같아요. 대댄치가 이제 두 명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쿨한 대댄치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쿨댄치. 또 누구 뭐 있었죠? 젠디 또야 뭐 뭐였어 그거? 전 진짜 말도 안, 처음 들어본다. 젠디 또야 이거. 뭐야 뭐 젠디 또야 그 멜로디도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제가 아는 거에 꽂혀서. 젠디 또야 이건가? 젠디 또야 이건가? 젠디 또야 이건가? 이거 하나 더 있었어요. 괜찮아. 이거 근데 나왔을 수도 있는데. 엎어라 뒤집어라 있었어요. 죄송한데 이 멜로디도 제 거랑 비슷하잖아요. 비퍼퍼 쫄려도 한 판. 이거는 좀 다른데? 엎어라 뒤집어라. 이거 있었어요. 이거 한 명 있었던 것 같아. 엎어라 뒤집어라. 그거, 요거 한 명 있었어. 그거 나중에 귀찮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엎어 뒤퍼. 잠시만. 있었어. 진짜로요. 제 거랑 비슷해지잖아요, 엎어, 형님. 엎어 뒤퍼. 아니 제 거. 이게, 있었어요. 이게 이래서 지역마다 돌면서 달라지는 거라니까. 그리고 저 이거 비슷한 거 또 찾았어요. 뭐예요? 이 줄넘기 중에 땅바닥을 짚어라 짚어서 짚어서 들어가서 지시문 따르면서 손을 들어라 아, 땅을 짚어라 꼬마야 이거... 꼬마야 그리고 맨 마지막이 잘 가거라. 그건 기억나요? 네네네. 이 잘 가거라에서 지역별 특성이 나타납니다. 나 이건 아예 모르겠어. 뭐냐? 네. 일단 제 지역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짚어서 짚어서 잘 가거라 안녕 하고 기회를 두 번 줍니다. 저희는 안녕하고 나서 기회를 두 번 더 녕으로 이러면 두 번 기회가 가거든요. 네네. 근데 제 이제 와이프 예비 와이프 지역은 잘 가거라 안녕 으로 끝납니다. 좀 약간 인정사정 없이 바로 끊어버리는. 근데 혹자는 어떻게 하냐? 잘 가거라 또 있어요. 와 이게 또 지역마다 다르거든.
어떤 사람은 또 딱 끊는 게 근본이다. 이응 그거 임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정부는 되게 배려심 넘치지 않습니까? 뒤퍼퍼 쪼올려도 한 판 이러면서 되게 마음의 준비 시간을 일단 많이 주는 스타일이에요. 여기서도. 네네. 잘 가거라 안녕. 그리고 되게 트로트를 좋아하는 느낌이 나요. 조금 꺾어. 의정은 꺾으면서 배려심이 있는 느낌. 보통 클래식 이게 근본이다 하는 것들은 너무 정 없어. 잘 가거라. 약간 INTJ 스타일이네요. 아, 이거. 그쵸, 그쵸. 이건 안녕, 진짜 레알 굴 아니라니까요? 잘 가거라, 안녕. 아, 조끼 있고, 안녕. 이 우리 쪽이야. 안녕. 이게 약간 좀 그 사이에서 한 두 번 정도를 꺾네요. 그동안 너 나가라. 안녕. 등짝 맞지 말고. 아니, 그렇게, 그건 세 번이잖아요. 두 번 줘요. 안녕. 헝. 이렇게. 헝. 아, 어, 헝에서. 이렇게 나가라. 아~ 등짝 맞기 싫으면 빨리 나가라. 아이고 맞으면 아프죠. 아, 네. 그렇죠. 혹시 보이비님한테 궁금하신 거 나 이거 진짜 궁금하다 하면은 오. 지금 채팅창 앞에 있거든요. 좋습니다.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후배 노윤아 씨 혹시 아시는지. 알죠. 많은 질문. 그리고 여기 나온 것도 봤어요. 친분도 있으신가요? 사실 아스날 때문에 친해졌어요. 아~ 아스날 때문에 인스타에서 서로 이제 팔로우하고 아, 유니폼 같은 거 서로 입으면 괜히 수줍게 좋아요 같은 거. 귀여워. 좋아한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누나들 너무 귀여워. 네. 제가 알기로는 저희 단톡방이 있어요. 아스날 팬 거기 유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간간히 얘기하고 그러고 있죠. 아스날 되게 좋다. 켄드릭 vs 드레이크 이상형 월드컵. 솔직히 이게 저번 주 제 도파민 1등이었거든요. 어딜 더 좋게 들었나? 나는 원래 드레이크 팬이에요. 저는 사실 드레이크 진짜 좋아해요. 드레이크가 찌질해서 좋아해요. 그 어떤 드레이크 특유의 하남자스러운 감성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지금 이게 좀 애매한 게 켄드릭과의 디스가 점점 폭로전으로 가고 있잖아요. 저는 맞아, 이제 맞아. 드레이크를 그동안 좋아했는데 앞으로도 좋아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이건 진짜 캐삭방 느낌이 나죠. 맞아요. 네. 이거는 사실 진짜 가볍게 켄드릭 vs 한 다음에 누구? 만 할 수 있지. 너무 딥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디스는 조금 위험한 수준까지 간 것 같은데 다치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좋은 네. 말입니다. 다치는 사람 없었으면 결국에 제 최애는 콜이다. 정말 현명했습니다. 어? 제이콜 좋아요? 아니요 저는 사실 켄드릭이 저는 켄드릭 쪽 원래 많이 듣는 음악 쪽 알고 보니 현명한 건 제이콜이었다. 디스전 안에서는 제이콜이 짱이었다. 이런 말을 또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과 팬분들을 위해 한마디. 너무 네. 재밌었습니다. 저도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사실 좀 예상했어요 재밌을 거라는 걸. 예. 근데 그 이상으로 더 즐겁게 시간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만큼 재밌게 얘기하고 가고요. 룩삼님 채널도 그리고 저 새로 나온 앨범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예 오늘 너무 재밌게 잘 즐겨봤고요. 보이비행님 끝나고 번호도 한번 교환해주시고 너무 좋죠. 작업실도 한번 초대해주세요. 네 진짜 놀러오세요. 진짜 놀러가서 네. 형님과 음악 얘기 그리고 랩 레슨 형님은 안 하신다고 하셨지만 저는 가서 랩 레슨이 아니라 피드백 정도. 아 너무 좋아요. 네 어드바이스 정도로 네. 하죠. 랩 교정. 예요. 안녕. Good night. Good night.